초등문법 계속해서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단어의 종류와 문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단어의 종류는 무슨 무슨 씨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무슨 무슨 씨, 무슨 씨, 무슨 무슨 씨, 그러니까 단어의 종류 이런 것은 단어의 뜻에 따라서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가 단어의 종류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먹다라는 말과 그 다음에 뭐 할까요? 뭐빵그 다음에 맛있는 먹다라는 말과 빵이란 말과 맛있는 이런 말은 뜻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씨도 다르죠. 이런 것은 하다시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빵 이런 건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런 건 이름 씨죠. 맛있는 이런 것은 어떤 식고요. 뭐 급하게 이런 말 해볼까요? 급하게 이런 말은 또 이런 건 어찌 씨가 되는 거죠. 오케이. 뜻에 따라서 이렇게 단어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그쵸? 오케이. 그래서 요거하고 그 다음에 영어 문장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오늘은 할 건데요. 어떤 관계가 있나 한번 볼게요. 오케이. 그래서 단어의 종류, 그러니까 무슨 씨인지죠. 무슨 씨인지 구분할 줄 알면 영어로 무엇을 만들어서 표현하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느냐. 영어로 문장을 만들어서 표현하는 것도 단어의 종류, 무슨 씨인지 구분할 줄 알면 문장도 만들어서 표현할 수 있고 어렵지 않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먼저 설명을 이어가기 전에 영어 문장에 하나의 규칙, 우리말과 다른 규칙이 하나 있는데,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영어 문장에 우리말과 다른 규칙이 뭐가 있는가? 그래서 영어 문장은 어떤 특징이 있는데요. 영어 문장의 특징은 뭐뭐뭐라는 말을 붙여서 둡니다. 저 뭐뭐라는 말을 붙여두고, 그 다음에 뭐그 말을 조금 설명을 더 써야 돼요. 주로 문장의 앞에 둡니다. 오케이, 영어 문장은 무엇을 붙여두고 주로 문장의 앞에 두느냐? 누가 뭐뭐 한다라는 말이요. 누가 뭐뭐 한다라는 말을 붙여두고요. 그다음에 주로 그 말을 문장의 앞에 둡니다. 자, 학교 선생님들은 요 누가 뭐뭐 한다라는 부분, 누가 뭐뭐 한다라는 말을 학교 선생님들은 뭐라고들 하시느냐? 오케이, 학교 선생님들은 주어와 그리고 동사라고 설명하실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조금 더 공부를 이어가면 학교 선생님들께서 주어 동사라고 하는 걸 선생님은 이런 말이 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한테 누가 뭐뭐 한다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주어라고 하는 거예요. 문장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뭐뭐 한다라는 말을 하다시라고 합니다. 영어에서는 항상 누가 뭐 한다, 누가 뭐 한다라는 말을 붙여줍니다. 우리말과는 좀 달라요. 우리는 좀 이따 예를 들겠지만 누가라는 말은 문장의 앞에 있는 경우 많지만 뭐뭐 한다라는 말은 끝에 오죠. 근데 영어는 그거하고 다르게 누가 뭐뭐 한다라는 말을 붙여두고 그리고 주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문장의 앞에다가 둡니다. 왜냐하면 누가 뭐뭐 한다라는 말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영어 문장은 중요한 말을 먼저 합니다. 먼저 앞쪽에다 문장의 앞쪽에 중요한 말, 특히 누가 뭐뭐 한다라는 말을 앞에다 두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을 뒤에다가 쭉 늘어놓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뭐 뒤에 방금 얘기했던 누가다죠. 누가다. 누가다. 누가 뭐뭐 한다. 뒤에 중요한 말, 그 다음에 중요한 순서대로 말을 쭉 이어가게 됩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제. 오케이. 나는 어제 친구들과 함께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만들었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합시다. 오케이. 나는 어제 나의 친구들과 함께 그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만들었다. 자, 모든 문장에는 몇 가지 질문을 할수 있다?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을 할수 있다 했죠. 여섯 가지 질문. 그래서 이 우리말 문장을 이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엇을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뭐 어디 어떻게
왜, 뭐, 언제 빠졌네요. 언제, 뭐, 6가지 질문. 모든 문장에 이 6가지.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뭐, 이런 거 6가지 질문을 할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문장, 전체 문장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 이건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 문장을 이렇게 자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자르는 표시하죠. 문장을 잘라보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 문장을 영어 문장 순서대로 다시 선생님이 놓아볼 거예요. 예, 친구들과 함께 어제 바닷가 가서 모래성을 만들었대요. 자, 이 문장에 몇 가지 질문을 한다? 위에 문장에 방금도 얘기했죠. 6가지 질문을 해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수 있는 덩어리로 자른 다음에 영어 순서대로 한번 다시 써볼 거예요.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점에 대해서 오늘은 수업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말을 놓는 순서, 단어를 놓는 순서가 영어에선 중요하다라고 지난 수업에서 계속해 얘기했었죠, 선생님이. 오케이. 그래서 제일 먼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누가? 저, 나는. 그렇죠? 그 다음에 어제라는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제라는 말은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누가? 내가? 언제? 어제? 그 다음에 나의 친구들과 함께라는 말은 6가지 질문 중에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어떻게 친구들과 함께? 그렇죠? 그다음 나의 아, 그 바닷가에서라는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여러분들 미리 대답해 보세요. 저 바닷가에서라는 말은 어디서 어디에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서 바닷가에서. 그다음 모래성을이란 말은 6가지 질문 중에서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모래성을. 그다음에 만들었다라는 말은 무슨 시 하다시죠 이건. 오케이. 나는 어제 친구들과 함께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만들었다라는 말에 6가지 질문을 해보니까 누가? 누가? 내가. 그렇죠. 나는 내가 같은 말이죠. 내가라는 말이나 나는이란 말이나 똑같아요. 저다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다음에 어제라는 말은 언제? 어제. 나의 친구들과 함께라는 말은 어떻게? 어떻게 만들었니? 그렇죠. 모래성을 어떻게 만들었니? 친구들과 같이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바닷가에서라는 말은 어디에서 만들었니? 바닷가에서 만들었어요. 오케이. 모래성이란 말은 무엇을 만들었니? 그다음에 만들었다는 하다시죠. 오케이. 요런 식으로 총몇 토막이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토막이 됐네요. 그렇죠? 이렇게 나누어질 수가 있었고요. 오케이. 예, 이렇게 6가지 질문, 좀 뭐, 6가지 질문을 다른 말로 뭐라고 했었다? 육하원칙이라 그랬죠.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육하원칙에 따라서 문장을 다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위에 문장을 영어 순서대로 다시 써볼 거예요. 영어는 단어를 뒤죽박죽 놓을 수 없다 그랬어요. 오케이. 전번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죠. 나는 어제 친구들과 함께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만들었다라는 말을 우리말로 할 때는 나의 친구들과 함께를 먼저 얘기해야 되죠. 우리말에서 나의 친구들과 함께 바닷가에서 어제 나는 모래성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이 순서를 우리말은 뒤죽박죽해도 상관없지만 영어에서는 어떤 순서를 꼭 지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지 말이 된다고 했습니다.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점은 우리말은 이 토막들, 이 토막으로 나눴죠. 이 토막을 막 뒤죽박죽 바닷가에서 어제 나는 친구들과 함께 만들었어요. 모래성을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이걸 뒤죽박죽 얘기해도 돼요. 우리말은. 하지만 영어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어 순서대로 한번 다시 써보면 어떻게 되느냐? 자, 먼저 저 뭐를 붙여놓는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붙여놓는다 그랬어요? 누가다라 했죠. 누가다. 누가 뭐뭐 한다를 붙여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나는 만들었다라는 말을 붙여놔야 되는 거죠. 영어에서는 누가 뭐 했다? 내가 만들었다라는 말을 붙여놓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순서, 중요한 순서. 나중에 중요한 순서가 뭔지는 자세히 조금씩 알려드릴 건데 일단은 누가 뭐뭐 한다라는 말을 붙여놓고 중요한 순서대로 그 뒤에다가 누가 뭐뭐 한다 뒤에다가 중요한 순서대로 말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영어 순서대로 다시 놓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제일 먼저 이게 앞에 있겠죠? 좀 제일 중요한 누가다죠. 누가다. 누가다? 내가 만들었다. 그렇죠? 내가 만들었다. 그 다음 이제 누가 보면 한다라는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영어에서는 누가 뭐뭐 했다 다음입니다. 그 다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을 그 다음 중요하게 생각해요. 제일 중요한 건 누가 뭐뭐 한다고요. 누가다라 했죠. 누가다를 먼저 놓고 그 다음 순서대로 하면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을 그 다음에 놓게 됩니다. 오케이. 내가 만들었는데 무엇을 만들었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모래성을 만들었다 했죠? 그렇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무엇을이기 때문에 나는 만들었다. 모래성을 영어 순서대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만들었다. 뭘 만들었는데? 모래성 만들었어. 자, 그 다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위에 문장에서는 있었던 말 중에 그 다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래서 위에서는 어디서 만들었대요? 어디서? 바닷가에서 만들었대죠? 바닷가에서. 오케이. 나는 만들었다. 무엇을 만들었는데? 모래성을 만들었어. 어디서 만들었는데? 바닷가에서 만들었어. 그 다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어떻게? 그래서 그 다음 올 말은 바로 어떻게 만들었대요? 어떻게? 모래성을 어떻게 만들었다? 나의 친구들과 함께 만들었다고 했죠. 그렇죠? 나는 만들었다. 무엇을 만들었는데? 모래성을 만들었어. 어디서 만들었는데? 바닷가에서 만들었어. 어떻게 만들었는데? 나의 친구들과 함께 만들었어. 그 다음 마지막 이 문장에서 가장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래서 언제 만들었대요? 어제 만들었대죠. 오케이. 그래서 나는 어제 친구들과 함께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만들었다라는 우리말을 6가지 질문을 하고 영어 순서대로 다시 놓으니까 누가 뭐 했다? 누가다 붙어 있죠. 누가다. 누가다. 내가 만들었다. 무엇을 만들었는데? 모래성 만들었어. 어디서 만들었는데? 바닷가에서 만들었어. 어떻게 만들었는데? 친구들과 함께 만들었어. 언제 만들었는데? 어제 만들었어. 오케이. 그래서 요 순서대로 영어에서는 문장을 만들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당장 외울 필요는 없고요. 선생님 설명을 이해하면서 따라오면 저절로 알게 되는 순서이게 되고요. 오늘 중요한 건 영어에서는 누가 뭐뭐 한다라는 말을 가장 문장의 앞쪽에 붙여서 놓는다라는 거, 요거를 핵심적으로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수업하면서 질문했던 것이 있는데요. 오케이. 그래서 이전에도 말했듯이 영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위에 문장에서는 어떤 뜻인 거? 내가 만들었다. 이 부분이 영어 문장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누가다라고 했죠. 누가다. 누가다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저 부분을 이전 설명에서 뭐라고 했다? 그렇죠. 계속 얘기하고 있죠. 누가다. 학교 선생님들 말로는 주어 동사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누가다 내가 만들었다 이 부분이 영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 누가다 부분을 어떻게 만드는가에 따라서 문장은 몇 가지 종류가 있다? 바로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누가다 부분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영어 문장에서는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그게 바로 뭐냐? 뭐가 사용된 경우? 하다시가 있는 문장이죠. 하다시가 있는 문장과 그 다음에 하다시가 없고 대신 비동사가 들어있는 영어 문장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오케이. 뭐 여러분들 이제 하다시 뭐 이러면 머릿속에 뭐나 뭐가 들어있는 두나 더즈가 들어있는 거 얘기하는구나 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다시가 있는 문장에서 물음표를 붙이고 싶거나 not을 붙이고 싶을 때의 규칙과 비동사 하면 뭡니까? am, is, are죠. am, is, are가 있는 문장을 가지고 묻는 문장이나 not을 붙이는 방법이 서로 달랐죠. do나 does가 들어있는 경우에 묻거나 not을 붙이는 방법과 am, is, are가 있는데 묻거나 not을 붙이는 방법이 서로 달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누가다 부분을 어떻게 만드는가에 따라서 주어 동사라고 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만드는가에 따라서 문장은 하다시가 들어있는 문장, 또 학교 선생님들 말로는 이걸 동사라고도 하세요. 동사. 동사가 들어있는 문장, 하다시가 들어있는 문장과 am, is, are가 있는 문장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시가 들어있는 문장과 비동사가 들어있는 문장은 각각 물음표를 붙이는 방법과 그 다음 문장 속에 아니다 라고 뜻의 not을 집어넣는 방법이 달랐죠. 그리고 바로 그렇게 다르다는 걸 지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연습을 한 거예요. 너 어디로 가니? 하고 너는 어디에 있니? 하고는 달랐었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세 문장이 보여요. 너는 간다, 너는 가니, 너는 안 간다. 이세 문장이 있는데, 자, 너는 간다, 너는 가니, 안 간다라는 말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딱 보면 뭐가 떠올라야 되냐? 고우가 떠올라야 되죠. 고우가. 그렇죠? 그럼 고우는 하다시니까 너는 간다, 너는 가니, 너는 안 간다. 이거는 뭐가 들어 두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가 들어 있는 경우? 하다시가 들어 있는 경우죠. 오케이. 그래서 예를 가지고 잠깐 보면, 오케이. 그래서 너는 간다는 뭐예요? 너는 간다. 너는 간다는 you go죠. you go. go라는 하다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럼 예를 가지고 너는 가니라고 묻고 싶으면 go 속에 들어 있던 do를 사용해서 뭐가 됩니까? 바로 do you go 하면 되는 거죠. 너는 가니? do you go? 그리고 너는 가지 않는다 하고 싶으면 또 do를 사용하는 거죠. you do not go 하면 되는 거죠. do not go 또는 줄여서 don't go. 그러니까 너는 간다, 너는 가니, 너는 안 간다, 너는 가지 않는다라는 말은 go라는 하다시가 들어 있었죠. 여기에 가려서 안 보이네. 그렇죠. go라는 하다시가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do가 이렇게 do나 does가 이렇게 다시 사용돼서 묻거나 묻지 않는 말을 하고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의 반면에 그녀는 바쁘다란 말. 그녀는 바쁘다. 그녀는 바쁘니. 그녀는 바쁘지 않다. 이게 세개 보이는데요. 자, 바쁘다라는 하다시는 없죠. 바쁘다라는 하다시가 없고 대신에 뭐가 있습니까? 바쁜이라는 뜻의 단어. 바쁜 하면 여러분도 이제 떠올라야죠. 바로 비지죠. 비지. 자, 비지라는 단어가 있는데 얘는 바쁘다가 아니고 바쁜이라는 무슨 시다? 어떤 시죠? 어떤 시. 이걸 가지고 문장을 만들고 싶으면 그녀가 바쁩니다 할 때는 뭐라 그럽니까? 그렇죠? She is busy. 이렇게 얘기하죠. She is busy. 그러니까 문장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you go는 하다시가 사용된 문장, she is busy는 하다시 없이 비동사가 사용된 경우죠. 그럼 she is busy를 가지고 묻는 말 만들고 싶으면 뭐가 됩니까? 그렇죠? Is she busy? 비동사가 이렇게 위치가 바뀌죠. 그 다음에 그녀가 바쁘지 않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She is not busy 또는 줄여서 she isn't busy. 그래서 위에 문장엔 go라는 하다시가 사용된 경우고 밑에 문장은 비동사가 사용된 경우니까 뭐 이렇게 묻는 말 만들 때나 그다음에 not을 집어넣을 때의 규칙이 다르다라는 걸 지난 시간까지 쭉 배웠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문장 영어 문장에서는 누가 뭐뭐 한다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만드는가에 따라서 무엇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다시가 들어있는 문장과 하다시 없이 비동사를 가지고 만든 문장으로 나뉜다는 걸 배웠고요. 그리고 그 종류의 하다시가 들어있는 문장과 비동사가 들어있는 문장에 따라서 묻거나 또는 not을 집어넣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